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는 중국도 피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슈퍼 엘니뇨로 인하여 올여름 많은 태풍 발생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중국 남부 지역에는 많은 폭우로 인하여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쓰촨성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서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이러한 폭우에 대하여 중국 사람들은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다는 하늘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쓰촨성은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하여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였으며 쓰촨성 다자오에서만 12,000명이 대피했으며 국지성 폭우로 인해 많은 도로가 무너져 여러 간선도로가 일시 폐쇄됐고 4단계 홍수 비상 대응이 시작됐습니다. 태풍 소식입니다. 2호 태풍 마하르는 5월 29일 월요일 저녁 11시 현재 유럽과 미국 기상청 그리고 독일 기상청까지 모두 일본으로 향한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2호 태풍 마하르가 일본으로 가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으며 일본 관련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전역을 관통할 것이라는 주장과 규슈 남쪽 먼 바다로 온 태풍은 동북 지역 동쪽 먼 바다로 사라지며 일본에 거의 피해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5월 29일 저녁 11시 현 시점으로는 2호 태풍 마하르가 일본 열도를 관통을 할지 아니면 일본 동쪽 먼 바다로 사라질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 태풍 마하르가 일본으로 가는 것이 확실시되면서 한시름은 놓았으나 문제는 아직도 2호 태풍 마하르가 한국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호 태풍 마하르는 우선 일본으로 향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어서 한국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줄 수 없겠지만 이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로 인해서 한국이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예상이 되고 2호 태풍 마하르의 간접 영향권에 드는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 수 있으니 반드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 주변에는 너울과 함께 해안 지역에 매우 높은 파도가 이 방파제나 해안 도로를 넘을 수 있으며 저지대를 중심으로 침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안가 침수와 시설물 파손, 안전사고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